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낸 것 같긴 해요, 요즘. 요새 뭐 정신이 없던 건 사실이긴 한데, 뭐 이것저것 하느라 저도.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과자들하고 음료수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켰어요 오랜만에. 아 진짜 이게 영상이 올라간 날은 7월달에 올라갈 거니까 영상이 아마 7월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촬영은 6월달에 했어도 예 7월달에 공개되는 거죠. 아무튼. 예, 어쨌든 간에. 먼저, 이제, 앞에 있는 거. 이거, 생강맛 과자고요. 생강이 0.3% 들어있는 거고, 예. 밀가루, 뭐, 혹배유, 뭐, 설탕, 물엿, 함수, 결정포도당, 뭐, 생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뭐, 생강, 정제염, 젤라틴, 뭐, 이렇게 정도였어요. 이거는 220g이고, 칼로리, 총 칼로리가 1000? 45칼로리 정도. 1040칼로리 정도면은 하루에 권장 칼로리 2500칼로리 반도 안 되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반은 안 되지만 반 조금 되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이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식자재 마트에서 산 거예요. 이제 가격은 990원 한 봉지에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되는데 네. 항상 저기 그, 항상 그 마트 가면은, 항상 이 과자 항상 사요. 예,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얘랑 같은 이제 회사 제품이고, 얘는 고구마형 과자라고. 밀가루, 옥배유, 뭐 설탕, 물엿, 함수, 결정포도당, 코코아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정제용 생이스트. 좀 다르긴 하네. 여기는 아까서에는 이제 뭐죠 젤라틴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젤라틴이 아니고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가 있네요. 예. 좀 이제 뭔가 다르긴 한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제품마다 이거는 220g에 총 1035칼로리네요. 아까 생강맛 그것보다 10칼로리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뭐 똑같긴 하네요. 그래서. 예, 뭐, 딱히 뭐, 다를 건 없네요.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옛날까지 이런 거 이상하게, 저도 이상하게 끌리더라고.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쨌든가. 이런 과자는 진짜 좋아해서, 이런 과자를 좋아해요. 이 모양도 그렇지만 맛이,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990원 주고 구매했어요. 제가 따로 링크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뽀로로와 친구들이라는 이제 비스킷 과자 같은데 이거 이제 제가 산건 아니고 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이제 네 잠깐 이제 일그 잠깐 벌 보러 갔다가 네 잠시 밖에 벌 보러 가셨다가 이제 근처 마트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총 칼로리가 65칼로리에 330칼로리 정도 되네요. 이거 치즈 맛 비스킷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1,000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잘안 보이긴 한데 그지 작아가지고 저는 보이는데 영상에서는 보이는데 이제 지금 영상 바깥쪽에서는 좀잘안 보여요. 뭐 이제 밀가루하고 뭐 셔트닝 팜유 뭐 설탕 초코페도 뭐 어쨌든 체다치즈 분말 뭐 기타 가공품 뭐 정제소금 탈지 분유 기타 가공품 산도조절제 당류 가공품 레시틴 뭐 비타민C 비타민 프리믹스라고 네 들어있네 드라이 비타민 뭐 아세테이트 뭔지 아세테이트는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팜추추 뭐 영양 강화제 뭐 어쨌든 아밀라제 뭐 어쨌든 뭐 여러 등등이네요. 프로테아제도 있고 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다 들어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애들 주려고 나온 것 같긴 한데 저희 엄마가 그냥 하나 사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색소음료는 안 들어있고 이거 1,000원 주고 샀대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스위트 블루 에이드 선캐스트. 지금 이제 350mg 이걸 총 155칼로리. 레몬 농축액. 레몬이 100% 들어있고 뭐 과즙 하는 게 9.5% 스위티 농축액 배합 함량의 스위티 100%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스위티 과즙 하나나 0.5 정도네요. 여기 보면 다 들어있긴 하네요. 정제수 당시도 뭐 레몬 농축액 아까 뭐 이제 뭐지 스위티 네. 과즙하고 뭐 구연산 합성 자몽향하고 시트러스향 레몬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틀리네. 메타인산 나트륨이라고. 예. 네. 호수처리 루틴 식용색소 청색제 예.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들어있네요. 예. 네, 이것도 어제 저희 엄마가 동생하고 같이 가서 사신 거예요, 이거하고. 치즈, 아까 그, 이거 있잖아요. 같이 이제 사신 거. 이것도 천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두개 샀는데, 어제 동생 하나, 동생 거였는데 또 저하고 같이 마셨어요. 저 거는 그냥 아직 안 마시고 놔둔 거고. 아우, 너무 더워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산 찰떡파이고요, 명가. 딸기, 바나나. 라고 어제 원래 이게 가격이 이게 봄그 한정판으로 나왔던 건데 원래는 아마 가격이 3천 얼마 4천 얼마 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해가지고 2천 원인데 1,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 10개 딸기 크림 뭐 찹쌀도 들어있고요. 바나나 농축분말 영양 정보는 이제 한 개당 칼로리가 이제 120칼로리니까 네, 한 개당 120칼로리면은 아마 1200칼로리인가요? 한 개당 120칼로리니까 120 곱하기 10 하면은 나오죠? 1200? 네, 1200칼로리 맞네요. 300g에. 잠시만요. 이게 잘안 보여서 그래요. 올리고당, 초콜릿, 식물성 유지, 혼합 분유, 뭐, 코코아 분말, 유당, 딸기 크림도 있고, 설탕, 체중유, 뭐, 가공 유지, 유청, 식물성 크림, 혼합 분유, 분말 딸기, 뭐, 설탕, 말티도 시럽, 뭐, 전분, 덱스트린, 뭐, 찹쌀, 글리세린, 밀가루, 정제소금, 주정, 혼합 제제, 글리세린, 지방, 산 에스테르도 있고, 여기 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라고 이건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이건 너무 어려워. 와 읽기도 힘들다. 프로필렌 글린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뭐와 프로필렌 글리콜이도 있고요. 뭐 어쨌든. 와, 진짜. 바나나 농축분말 있고, 합성 향료, 홍화 황색소라고 돼 있어요. 와, 진짜. 뭐 들어가는지 진짜 너무, 이름 어려운 것도 너무 많아. 보통 이거 근데 보통 시즌에 나온 것 같아. 아마 이번에 봄에 나온 건데, 저는 그때 봄에 일부러 안 사먹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때. 그때 아마 이게 3,000원이 아니고 4,000 얼마? 예, 네, 4,000 얼마인가요? 어쨌든 거의 5,000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안사 먹었죠, 저는. 근데 가끔 이게 이제 저렴하게 할 때,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사다 보니까 저는 좀 늦게 사요. 이게 날짜가 7월 11일까지예요. 아직 한참 남았죠? 많이는 아니지만. 한참 남은 건 아니고요. 한, 예. 2주 정도? 2주인가요? 어쨌든 2주인지 3주인지 모르겠는데 3주 정도 남았을 수도 있고요. 네. 네, 3주 조금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는 이제 2,000원에 판매하던 거였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목요일날 6월 20일날 가니까 이제 1,000원에 판매하다. 이게 하나 더 사오고 싶었는데, 하나는 이게 여기 한인 판매에 있는 스티커 이게 떨어져서 안 되어 있고요. 하나는 가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샀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찾다 보니까 그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탕 사고 저희 아빠 신부름 한다고 그쵸 철쪽바위 사는 길에 사탕도 같이 샀죠. 카푸치노 사탕이요. 예, 네, 두 봉지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고 왔죠 어제 집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는 걸 하고요. 예, 네, 다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아마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주말이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주말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영상이 올라가는 주말은 아니겠지만 영상을 찍을 날은 주말 전날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다들 이제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어떤 영상으로 만날지는 저 정확히 몰라요. 한동안 저도 고민이나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 ASMR도 잘안 찍었는데, 아마 나중에 아마 ASMR 찍게 되면 찍게 되겠죠? 아마 그때 안 몰릴 거고, 또 야외 촬영도 한번더 가야 되고, 아직 소개해드릴 데가 많아요, 여기.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빠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